내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내 자식이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는데 하는데 인기가 아예 없어. 친구도 없고. 그냥 그 공부만 잘해. 그냥 3년 내내 전교 1등이야. 그리고 한 녀석은 3년 내내 전교 꼴등인데 친구도 많고 인기도 학교에서 1등이고 근데 꼴등이랑 1등이야. 자, 여러분들 부모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실지. 전교 1등이요. 당연하죠. 아, 친구는 없어도. 친구 나중에 네. 얘 잘 되면 친구 엄청 생겨. 아니, 맞아요. 아, 저도 전교 1등으로 갑니다. 저도 장미. 우리 자기랑 동생인데 학교 다닐 때 워낙 싸가지가 없어서 제가 쳐다도 안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 근데 맞아. 1등하고 돈도 많아요. 얼마 전에도 장훈이 아버지 식당에서 혼자 밥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같이 먹는 거 싫어요. 요즘 같은 상황에선 무조건 혼자 먹어요. 자기야, 나랑 먹으면 되지. 아우, 나 진짜. 여러분. 1등 했어? 전교 1등 했어? 아니요. 1등 한 번 적 없어. 네.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1등이 뭐가 중요해? 전교 1등 해봤어?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인성이 중요해요. 친구들이 잘하면서 복작복작 하면서 이게 커야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맞아. 1등만 해본 애들은 무너지면 바로 꼬꾸라져요. 네. 저게 바로 1등을 해본 아이들만이 전형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라니. 뭐래? 저 옆에 뜬구름 아저씨. 저 아저씨가 뜬구름 만드는 사람 아니야. 저 아저씨가 학교 앞에서 뜬구름 이렇게 말하. 여보세요. 걔 나중에 돈 못 벌고 나중에. 제발 부탁인데. 걔 친구. 두 사람 얘기 좀 그만하세요. 걔 친구. 다른 어머니 아버지들 좀 얘기하게요. 걔 친구들 다 떨어져. 이번에는 제가 한마디 안 했어요. 예. 바랍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상민이 아버지는. 뭐 빚을 졌어요. 제가 있어요. 학교 너무 바라지 말고 찌그러져 있지 좀 말고. 상민이 아빠 같은 팀이면 학교 앞에 병아리 좀 그만 팔아요. 그 이틀도 안 나는데 왜 자꾸 애들한테 팔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봐봐. 이게 아니 그거 그 노래 있잖아. 잘 키워야지. 나라라 병아리. 내가 전교 1등 돼봤어. 거짓말하지 마요. 전교 1등 내보고. 아니 됐어요. 20등 내보고 다 해봤는데 전교 1등 할 때 행복하지가 않았어. 근데 됐어요. 그러면 전교 1등 할 때 친구 많았어요? 친구가 없더라고. 전교 1등 하면 친구들이 지금은 친구 많아요? 많아요? 지금 많아요?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친구 없어 보여요? 네. 네. 어찌 알았어? 깜짝 놀랐네. 이거 무슨이야? 내가 야. 저기 이래도 친구 없고 저래도 친구 없으면 1등하고 친구 없는 게 낫지 않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재밌게 잘해요? 우리 경희 아빠 이거 들어봐. 1등을 저도 수없이 해봤죠. 아이고. 하지만 친구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회생활 나가면서 해보니까. 그 친구들 같이 가냐? 아니에요. 뭐? 사회생활에 나오면. 친구들 다 필요 없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흥변해요. 그럼 일로 와서 얘기해요. 저기 제가 얘기가 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긴가요? 아버지 뭔 얘기하신다더니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범했나 봐요.